광주 서구 공립치매 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최종 무산.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립치매 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사업성 악화와 대체 민간시설 확대에 따른 건립 효과 감소의 무게가 실리면서 전면 백지화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요양시설 건립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공공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 개발과 민간 요양시설의 지원 대책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의 중단을 가결했습니다. 가결의 핵심은 과도한 사업비, 적자 운영, 가능성 증가, 대체 민간시설 확대, 부재 환경평가 실패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책정된 최초 사업비는 59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대체시설의 확대도 무산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고령화로 보육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되고 지역시설 입소율도 75%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서구청 고령사회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에 따라 이번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건립 계획은 최종 취소됐다고 밝혔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함께하겠습니다.